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겹스라 핫도그TV의 각자 먹방. 정말 덥지 않나요? 일하는데 힘이 없어요. 거의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기운이 안 나요. 네, 진짜. 그래서 무슨 대양식 특집이에요? 오늘은 제가 온 치약대회 뜨겁게 반응이 뭐죠? 더워 죽겠다 는데 뜨겁게가 웬 말이에요? 더울 때 더운 거 먹는 거 뭐라 그러지? 이열치열 황치열. 네? 너는 뭐야? 이열치열 꽁치열. 자, 그러면 누가 차갑게 먹고 누가 뜨겁게 먹어요? 오늘의 게임은 이열치열 운동 게임입니다. 네. 이열치열 운동 게임이잖아요. 네. 헤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. 네. 헤딩을 넣고 네. 30초 안에 누가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나. 아, 기동씨 여기 있으세요. 여기. 아, 나 배고파서 지금 나 힘이 없는데. 기동씨 준비됐습니까? 얍! 시작! 25, 26, 27, 28, 29, 30. 어떠세요? 아, 힘들어! 이거 손을 안 막아주겠어, 거의? 잠깐만. 쉬지 마세요. 뭐야? 잘한다. 시작! 하나, 둘, 올라오세요. 셋, 넷. 끝까지 안 올라와요. 26, 3기도. 27, 28, 29. 싹! 스톱! 잠깐만요. 지금 나 식욕을 잃었어. 아, 그래서 뭐 먹을 거냐고요? 저요? 저는 뜨겁게. 저는 뜨겁게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그 전에 뜨겁게 무 갤퍼스 시작하시죠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내가 또 졌어. 개덥다 이거. 차갑고 뜨거운 대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오케이. 뜨거운 음식은 아주 매운 불짬뽕. 차가운 음식은 딸기 스무디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응? 불짬뽕이라고? 못 먹을 정도로 매워요? 먹을 수 있어요. 아, 손 떨려. 되는데? 오. 아, 이거 맵다. 어느 정도 맵기냐면 내가 봤을 때 불닭볶음면? 그냥 그 정도? 시원해요? 달달구려 그냥 딸기 스무디야. 기동님 추워서 콧물을 너무 흘려요. 너무 추워 것 같은데? 지금. 날씨가 왜 이래? 춥지. 땀띠 날 것 같아. 오, 개 맛있겠다. 너무 매워. 아, 진짜 맛있겠다. 보세요, 여러분들. 맛있는데 좀 괴로워. 얼굴이 어려. 너무 맵나 보다. 너무 매우면 뜨거운 거. 내 얼굴에서 김 날 것 같은데 지금 왠지. 평평 덥게 하고 더울 때 덥고 매운 걸 먹으니까 뭔가 느낌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반팔 입고 먹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다음 음식 주세요. 자, 그러면은 2단계는 하나만 딱 벗겨 준대요. 이렇게 막 갑니다. 자, 다음 음식은 시원한 제육볶음 스무디 대. 뭐야? 뜨거운 제육볶음입니다. 와! 뭐야 이게? 제육볶음 냄새가 나 스무디에서. 밥 한 숟갈 먹고 제육볶음 한 숟갈 먹고 김치 한번 먹고 이러는 건가요? 와, 신박한데? 한입만 디저트 먹기 전에 한입 먹고 가겠습니다. 한 라운드 바꾸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. 막말로다가.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진짜. 운이 내 걸로 오고 있어. 뭐 얼마나 되는 거야? 토핑을 더 얹어드려야 되거든요? 아, 비주얼. 먹을게요. 밥? 나 궁금해. 밥 스무디 이렇게 어때요? 밥 냄새다 입에서! 누룽지 냄새다! 아, 이게 일단 신기해. 제육볶음 한입 싹 해줘야죠. 맛있어? 진짜 신기하다. 김치 맛이 나? 네. 깜짝 놀랐어요. 맛없을 줄 알았는데 그 고유의 맛이 정확히 그대로 다 나요. 아, 근데 그럴 수 있겠다. 얼음만 넣고 간 걸 거 아니야. 우유. 에? 우유. 스무디는 우유 안 넣으면 이렇게 얼음 곱게 안 갈리고 햇반 맛있죠. 딱 그 맛이 그냥 나요. 그리고 이거는 역할 줄 알았거든요. 잘 먹는다. 그냥 그 제육볶음 기름만 나는 얼음 스무디 약간 맛있어. 거짓말 치는 거 같아 솔직히. 밥이랑 제육볶음 다 먹을게. 억울해. 이거 한입만 한번 쓸까? 근데 밥이 죽? 밥을 죽으로 약간 만든 상태? 그 상태가 지금 여기가. 아! 싫어! 아니라니까. 너무 좋아해.
섞여서 먹으니까 오히려 더 뭔 맛인지 모르겠다. 아 그러면 네. 한 입만. 아, 궁금하지? 아, 한번 먹어. 궁금해. 내가 딴 거는 못 먹겠는데 밥은 한번 먹어보고 싶어. 오케이. 하나 둘. 음식 섞어서 하니 그러면 선배님 밥에다가 제대로 나왔네. 싹 말아가지고 싹. 아 존나 두렵다. 제육기름? 아이씨 또 왔어 이씨. 뭐가 맛있어 이 개놈 새끼야. 아 제육향 나는 물? 요거 지금 설거지한 물을 내가 먹는 거야. 어 김치를 얼리면 쾌한 냄새 나는 거 알아요? 냉장고에서? 그 맛이 많이 나요. 맞아. 오래된 냉장고 맛. 자 다음 음식 가시죠. 다음 음식 주세요. 자 마지막 음식입니다. 뭐야 시원한 햄버거 스무디 세트 대 따뜻한 햄버거 세트입니다. 비로소 이제 오늘 특집을 알았다. 모든 음식을 스무디로 먹기 대 그냥 뜨겁게 먹기구나. 아 뜨거! 또 데워왔어. 왜 늙었어 할아버지. 야 할아버지 버거다. 아 김밥 하나 더 먹읍시다. 어릴 때 문방구에서 먹었던 딱 그 맛입니다, 여러분들. 이거 어릴 때 엄마나 키크라고 먹었던 한약 맛이랑 똑같아. 아, 계피 맛 딱! 완전히 콜라는 뜨겁게 먹은 계피 맛이에요. 와, 다음은 은하튀김. 건더기가 너무... 예. 오오오! 올라온다. 진짜... 진짜 맛있거든요, 오! 아, 그 감자 저거 으깨가지고 메쉬드 포테이토. 네, 메쉬드 포테이토 아이스크림 느낌. 알맹이가 살아있어가지고 감자 맛도 느껴져요. 어. 너무 뜨거워. 완전 늙은 빵이야. 진짜 맛있다. 우와 신기한 건 이 안에 야채의 맛과 떼피의 맛과 빵의 맛과 모든 맛이 들어있어요 여러분.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. 햄버거집 짬뽕에 있는 국물이야 그냥. 그걸 어떻게 알아.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. 그건 이 맛이 날 거야 아마. 먹어볼래. 너 참 바로 토할 뻔했어. 떼피의 매콤한 맛까지 다 나. 이거 한 입 먹으면 이거 한 입 줄 거야? 쭉 빨아야 돼. 쭉쭉 빨아야 돼. 내가 봤을 땐 당신들 어느 데서야. 나 이거 다 먹을 수도 있어. 그냥 햄버거 집에 있는 짬뽕 그냥 좀 맛있는 느낌? 그게 왜 괜찮아? 그건 그냥 네가 비위가 센 거야. 아니 근데 이게 햄버거 갈았다고 생각 안 하고 한 명 한 명 먹을게요. 말하지 마봐요. 민지 씨! 이거 한 입 먹고 그냥 맛 표현만 해줘. 힘든데? 맛있는 거. 아 그런데? 아니 맛만 어떤지. 그래 저게 일반인의 저거야. 이게 내가 봐도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차트를 뜨겁게 혹은 스무디 대 일반 음식 특집을 해봤는데 내가 괜찮은 이유를 찾았어. 햄버거를 먹고 이걸 먹으니까 이 향에 내가 취해가지고 괜찮은 건가 보다. 그럴 수도 있겠다. 실험 한번 해봅시다. 정재리 이거 한입 먹고 한 입 먹어보는 거야. 어? 오케이. 그것도 그렇게 맛있진 않아. 진실해? 나 지금 울 것 같은데? 아니야 괜찮아. 뭔 말인지 알지? 어 왜냐면 이 향보다 이 향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맛의 효과가 없어요. 신아 짬뽕을 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햄버거를 한 입 먹고 짬뽕을 먹을 수 있어. 꿀팁! 야 알바생들 그 일상속의 꿀팁이다. 어 알바생들.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와이 와이.